옷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원피스를 만들 건데, 위에 원피스, 위에 윗 소매 부분과 밑에 치마단 부분을 나눠서, 밑에 소매는, 위에 소매는 이렇게 시접을 두 겹을 겉간과 겉간이 만나게끔 이렇게 붙여 놓으신 다음에, 도안을 여기 붙어 있는 면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소매단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주셔서 밑에 소매 밑부분, 옆통, 소매 밑부분, 옆통만 바느질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잘라 놓으셨으면 이제 옆에 소매 단 처리를 해줄 거예요. 솔기를 이렇게 갈라서 시접만큼 잘라둔 시접만큼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실은 한 겹으로 홈질로 쪼르륵 스티치 해주시면 돼요. 단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뺑 돌아가시면서 홈질로 단처리를 해주세요. 양쪽을 모두. 양쪽 소매단을 단처리해서 이렇게 홈질로 단처리해주신 다음에 이제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으실 때 곡선 부분에 가위값을 줘서 잘 뒤집어지도록. 바느질한 선이 잘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가위값을 준 다음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위에 원피스 윗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밑에 치마를 먼저 해줄게요. 밑단 처리를 이렇게 홈질로 단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겉감과 겉이 이렇게 만나게끔 옆면을 두시고 여기를 막아서 원통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원통을 만드셨으면 이제 홈질로 쭈르륵 해서 주름을 잡아서 위에 소매통 사이즈에 맞춰서 주름을 이렇게 맞추어서 잡아줍니다. 주름은 이렇게 펼쳐서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 홈질로 쭉 해서 주름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름을 위 소매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딱 맞춰 놓으신 다음에 주름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세요. 나눠주신 다음에 솔기가 중심으로 오게끔 하시고, 요 치마 속으로 요 소매를 넣어주세요. 중심을 표시하신 다음에 요 중심 솔기랑 요 치마 솔기랑 맞춰주시면 돼요. 치마 속으로 넣어서. 맞춰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맞춰주시고, 양쪽 옆에 고정해서 요 홈질한 선보다 밑에 선으로 실을 두 겹씩 해서 튼튼하게 박음질로 튼튼하게 다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뺑 돌아가시면서 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주실 때잘 달렸는지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보세요. 바느질 하기 전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이렇게 원피스가 완성이 돼요. 잘 달렸으면, 그림 같은 거는 이게 앞판, 뒷판 그림이 틀리니까 이 솔기가 뒤편으로 오게끔 잘 맞춰주신 다음에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시고, 뺑 돌아가시면서 바느질 해주세요.